있습니다. 네, 성범죄자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가 성범죄자로 무고한 사람을 지목해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한 대학생이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경찰, 검찰,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자의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큰 위법성과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찰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을 특정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엄정한 법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는 별개로 디지털 교도소가 왜 만들어졌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아동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등 성범죄는 점점 더 악랄해졌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게는 여전히 솜밭망의 처벌이 이뤄져 국민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진행한 성범죄 관련 재판 7만 4,956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26.1%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1.4%, 벌금형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특히 사법부는 N번방 사건에 깊이 가담한 일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불가 결정을 내렸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게는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일련의 일들로 사법부가 정말 정의로운가라는 의문을 국민들은 수차례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금 존재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폐쇄되어도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는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안을 다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정서와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화된 양형 기준이 신속히 마련되길 촉구합니다.